세계는 웰빙을 통한 건강 지키기 열풍.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 건강 트렌드는 유독 아시아 음식에 맞춰져 있다. 불로장수를 근원으로 두는 중국, 약식 동원을 앞세우는 한국을 대표로 몸을 보하고 힘을 솟게 해주는 보약 같은 음식들. 건강해지는 음식 먹고 씩씩하게 사는 아시아인들을 찾아서 보양 음식 천국 아시아 곳곳의 건강함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첫 번째 나라 중국. 어느 한 식당인데 여길 봐도 가득 저길 봐도 가득 손님 참 많다. 테이블마다 속속들이 음식들 놓여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수처럼 음식도 사정없이 가득가득 날아오는데 그 스케일이 보고 있자니 역시 중국이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사내 진미로 한상 차려지고 나니 테이블이 모자를 판. 아니 근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냥 식사 시간이 아닌 듯.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두 모여 먹는 모습이 우리나라 잔치집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오늘 특별한 파티에 초대받았죠. 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니 고맙죠.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결혼식을 식당에서 하죠. 참 그럼 바빠서. 아니 식당에서 결혼식이라고요? 예복에 사랑의 키스 타임까지 하는 걸 보니까 신랑 신부 맞네요. 아이고 오래도 하시네. 중국은 유명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답게 결혼식도 식당에서 치른다고 한다. 주례 없이 사회자만으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한다. 떠들썩하고 신나는 축제 같은 결혼식이 끝나면 쌍이주로 건배! 그리고 남자 하객에게는 담배 한 대씩 건네고 여자 하객에게는 사탕을 나눠주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것이 중국 결혼식의 축하 방법.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신나게 먹고 즐기는 시간. 17가지가 넘는 음식들만 봐도 배부르다. 아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이 나는 음식은 뭐죠? 그 음식은 다른 때 먹어도 좋지만 특히 첫날 밤에 꼭 먹어야 한다고 해요. 이거 먹어야 첫날 밤을 잘 치를 수 있대요. 보양 음식 재료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중국 선전의 약재시장. 이곳에서 신랑 신부의 첫날 밤 보양식을 찾아봤는데 혹시 버섯 중에서도 으뜸 크기가 중국 대륙만한 영지버섯? 아니면 구하기도 어렵다는 상어 주느러미가 오늘의 주인공인가? 도대체 어떤 게 신랑 신부를 위한 보양식이야. 쉽게 찾을 수가 없네. 아이고 보양식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나. 여긴 재료만 있잖소. 그 보양 요리는 식당 가서 찾아보쇼. 중국 최고의 보양 요리가 있다는 이곳. 들어가자마자 메뉴판부터 찾아보니 어머나 서로 다른 메뉴가 적힌 두 개의 메뉴판이 벽에 걸려있네. 아니 왜 메뉴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아 이거요. 남자용 여자용으로 나눈 겁니다. 일종의 맞춤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 중에서 새 신랑에게 좋은 것, 이것은 기운이 필요한 모든 여성들에게 좋은 음식이죠. 남녀가 서로 기운이 다른 거니까. 보양탕은 화기삼, 백치, 왕피, 대추 그리고 양의 생식기를 넣어 만든 미소바오 지엔탕. 전용 용기에 재료들을 차곡차곡 다 넣고 재료 자체에 진액이 우러나올 때까지 은근한 불에서 푹 짜주면 20대 청춘을 찾아준다는 미소바오 지엔탕이 만들어진다. 아유 먹어보자. 나도 힘내서 다음 단락 잘일게. 남성용 탕은 난소바오 지엔탕이라 하고 교미하지 않은 어린 수탉과 게 생식기를 넣고 12시간 끓여내 만들어낸다. 오, 저 진한 국물 좀 봐. 어머머. 그렇게 시끄러운 중국인들도 이 보양식 앞에서만큼은 말 한마디 안 한다.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고 체질에 맞춰서 먹는 거라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네. 아, 이건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아, 왜 새 신랑들에게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시끌벅적한 이곳은 일본. 축제란 뜻의 맛집이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온 마을 남자들 다 나와서 달리고 또 달리고 와와 나쁜 기운아 다 물러가라. 마치 정토마라도 된 듯 지칠 줄 모르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 일본인들. 이 굳건한 체력의 원천은 바로 일본 남자들의 보양 음식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 비전의 보양 음식을 찾아간 곳은 전통 일본 가옥의 모습을 한 식당. 캄캄한 실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왠지 모를 비밀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은 민감하죠. 언제나 찬물을 틀어서 컨디션을 좋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최고의 관리를 받고 있던 것은 장어. 손질도 최고의 칼질로 일순간에 끝난다. 신선도 100% 유지. 장어 기운 역시 최고죠. 이 힘이 요리까지 전해진다. 장어의 힘은 대단해요.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부터 장어는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질한 장어를 일렬로 끼우는 것도 기술. 굽기에 좋아야 하며 형태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것도 3년은 해서 익힌 거예요. 보기보다 쉽지 않아요. 장어 맛을 좌우하는 굽기. 한쪽 면이 익었다 싶으면 신중하게 뒤지기 한 판. 기름기 쏙 빠진 장어.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다 구워진 장어에 일본 전통 소스를 끼얹어 주는데, 어머, 아유, 고참 속 시원하게 뿌리시네. 색깔 좋고 모양 좋고. 장어 구이는 장어 덮밥으로 먹어야 속도 든든 맛도 두 배라고. 간장 뿌린 밥 위에 큼직한 장어 올리면 이게 바로 일본인 건강 책임진다는 보양 장어 덮밥이요. 장어는 누구에게나 꼭 맞는 건강식. 아빠에게 힘 불끈 스태미나를 주고 아이의 키를 크게 하고 엄마의 백옥 같은 피부를 책임지는 장어. 오늘 장어 맛보니까 어때요? 힘 좀 나세요? 아, 장어요 언제나 맛있죠. 끝내줍니다. 예. 장어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제 미모도 다 장어 덕분이죠. 네. 오사카 하나 정말 맛있어요. 국토 80%가 산지. 겨울이 되면 끝없는 살경과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자연 온천이 일품인 나라 일본.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그고 눈앞에 펼쳐진 설경을 감상하며 신선 누름을 하다 보면 몸도 신선처럼 가벼워진다고. 온천역으로 피로를 다 풀고 나면 일본인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다는 음식이 있다. 최고의 보양식을 판다는 이곳. 네, 아유,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자, 빨리 보여드릴게요. 속에 들어있는 저것은? 어머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허연 뼈. 이게 뭐예요? 멧돼지잖아. 응? 아니, 너무 태연하신 거 아니에요? 뼈만 달랑 보여주시고. 멧돼지 고기로 나베 요리를 만들 거예요. 오, 멧돼지 나베? 일본식 찌개라고 할 수 있는 나베. 그 요리법을 살펴보니 각종 채소와 버섯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고기 준비. 근데 건강 요리치고 비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건 멧돼지 고기인데요. 아, 여기 콜라겐이 잔뜩 들어있어요. 콜라겐이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샤브샤브를 해볼까요?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멧돼지 고기로 만드는 요리는 따끈한 국물이 일품인 멧돼지 나베. 멧돼지 고기는 냄새가 없고 연하다나? 된장을 푼 육수라 더 구수하죠. 신선한 채소와 멧돼지 고기를 좋아하는 천하일미 미식가들도 앞다투어 찾는다는 메뉴라고. 야생 멧돼지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고기죠. 따끈할 때 드셔보세요. 드디어 귀한 고기 한 점 먹어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먹고 싶다. 와, 얼른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담백해요. 여자들에게 특히 좋다던데 효과 좀 있는 것 같으세요? 뜨거워.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온몸에 힘이 나요. 진짜예요.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네요. 멧돼지 샤브샤브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식의 둘째 가라는 서러운 한국.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는 철학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며 보양 음식을 먹는 날이 따로 있는 나라. 기운찬 국소리처럼 힘이 넘치는 한국인의 건강 음식을 찾아서 고고! 첫 번째 보양 음식을 찾아간 곳은 풍경 좋은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땀 뻘뻘 흘려가며 먹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 보이고, 아, 도대체 그 메뉴가 뭔가 살펴보니 이거 그냥 보통 찌개 같은데? 갑자기 힘이 그냥 뒤에서부터 쓱 올라오는 것 같죠. 그냥 쫙. 소화가 잘 되고 숙취에 좋고 노화 방지가 된다. 그래서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노화 방지가 된다고요? 궁금하다. 못 참겠다. 조리 중인 냄비 발견. 그 속에 넣고 있는 이것은?
아이고 나 찾아슈. 난 기운이 뻗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꾸라지라오. 한국인의 보양식 재료 첫 번째는 미꾸라지. 우와 그놈들 힘 꽤나 쓰게 생겼네. 이때 소금 된서리를 만든 미꾸라지들. 아이고야 너무 짜다 도망가자. 소금을 뿌리면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것이 다 토해내니까. 불순물을 어느 정도 토해냈다 싶으면 싹싹 문질러주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깨끗하고 조리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손질한 미꾸라지로 만들 요리는 추어탕. 두부도 듬뿍 넣고 버섯도 아끼지 않고 듬뿍 넣고. 아유, 그냥 그 큰 솥이 재료들로 꽉 차네. 뭘 그렇게 많이 넣으세요? 이 재료가 23~24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20여 가지 건강 재료들이 맛의 조화 이룰 때까지 팔팔팔 끓여주면 추어탕 완성! 인심 좋게 많이도 담아주시네. 이 추어탕이면 온 병 다 나을 것 같죠? 아유, 이 손님 어디서 추어탕 좀 먹어보셨나 보네. 밥 위에 추어 한 마리 착 올려갖고 한 입. 뭐 정력에도 좋고, 네, 온몸이 딱 좋아요 이게. 여기 땀이 저절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뭐 찜질방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먹어야 되겠네. 건강해진다는데 남녀 가릴 일 있나? 너도 나도 추어 한 입씩. 기운이 나요 며칠 동안은. 가을에는 추어탕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드시면은 한동안 기운이 나시는 것 같다 그래갖고 어른들하고 자주 와요. 아니 근데 기운도 기운이지만 맛은 어떤데요? 맛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추어탕은 네모다. 역시 최고 인기 보양식이다.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보이는 곳은 대나무? 그리고 불 위에 굽고 있는 건 돌? 이걸 먹으라고요? 48시간 후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런 걸 처음 먹어보는데 아주 좋아. 근데 나한테 이것도 처음이네. 대한민국 사람 다 와서 먹어야 돼.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원치한다는 그 보양식은 4,800만 국민의 스테디셀러 삼계탕. 닭 한 마리로도 영양 덩어리지만 요즘같이 기운 쭉쭉 빠지는 시대엔 좀 모자란 맛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더한 것들이. 어디 가세요? 아줌마 어디 가세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전복. 어항 속에서 신선도 유지하고 계신 전복. 자 보세요. 얼마나 신선한지 꿈틀꿈틀합니다. 너무 신선해서 찰싹 달라붙은 전복들을 일일이 떼어낸 다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서 준비. 그러나 보양 재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소 한 마리가 쟁기를 하다가 밭을 갈다가 힘이 없을 때 뭐 했던 소도 이 낙지 한 마리만 딱 먹게 되면 음모! 아유 사장님 낙지 많이 드셨나 보네요. 알았어요. 그 좋은 낙지 좀 데쳐주세요. 어머 그거 돌 아니에요? 아 돌은 이제 이게 그릇 자체가 대나무이기 때문에 예, 열기가 없게 되면 죽기 쉽잖아요. 예, 음식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옥돌을 넣습니다. 이게 일반 돌이 아니고 옥돌입니다. 옥돌. 그리고 이게 대나무 속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야만 해. 그러니까 온도를 유지하려고 옥돌을 넣는 거구나. 이렇게 온도 유지까지 철저히 하고 전복, 새우, 낙지 올려서 몸에 좋다는 대나무 전복해탕 완성. 범상치 않은 삼계탕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 자자자 다 드셨죠? 그 맛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닭고기가 좀 느끼하거든. 이게 느끼한 점이 좋고 우선 담백하고 이게 또 기름기를 뺐으니까 영양가도 좀 좋고 몸속에 가뿐하고 든든하고 그냥 기운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 국물 한 방울도 아깝다. 체면 불구하고 대나무 들고 먹는 사람들 속출. 야 진짜 맛있네. 아 좋다. 온 국민이 영양가 있는 걸 먹고 각자 건강을 찾아야 돼. 건강을 찾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면 그게 최고야.
다음 건강한 나라는 바다처럼 넓은 강, 메콩강을 가진 베트남. 삶 자체가 웰빙인 베트남인들은 특별히 가리지 않아도 먹거리들이 다 건강식이다. 웰빙 매니아라면 베트남 음식은 한 번씩 먹어봤을 정도로 유명한데, 순박함과 밝은 미소를 가진 베트남 사람만큼이나 건강한 베트남 음식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베트남 사람들의 강력 추천 보양식 재료는? 자라예요. 베트남에서도 최고급으로 친다는 자라 요리. 먼저 자라를 깨끗이 닦아 목욕 재개시키고. 어머머머, 미안해 자라야. 다시 한번 자라의 온몸을 구석구석 닦고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 자라를 부위별로 손질하는데, 자라는 버릴 게 없어요. 팔뚝부터 내장까지 다 먹죠. 다 다른 맛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중국식과 프랑스식이 절묘하게 조합된 베트남 요리. 꿈꾸던 배는 중국식에 가깝다. 손질한 자라와 특별 소스를 넣고 화끈하게 한판 볶아주면 1차 완성. 여기에 야자 열매 물까지 넣어주면 꿈꾸던 가리 완성. 러우꾸든도 인기 메뉴라는데, 자라 전골이라고 할 수 있는 러우꾸든은 레몬그라스 삶은 물에 넣고 쌀뜨물과 섞은 뒤 끓여만 주면 끝! 손님 상 나가기 전 일단 국물만 체크! 오케이예요! 오케이예요! 우와! 죽은 세포를 되살린다는 자라의 효능! 그 엄청난 힘 때문인지 베트남 사람들은 자라 요리를 보양식 중 으뜸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자라는 부위별로 효능이 다 달라요. 특히 쓸개는 눈에 좋죠. 담백한 국물에 러우꾸든과 쌍벽을 이루는 꿈꾸든 가리. 쫄깃한 꿈꾸든 가리는 쌀국수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고. 자라도 뜯어야 제맛이라는 베트남 사람들. 그들의 자라 사랑은 끝이 없다. 아기 낳고서 이거 먹고 기운 차렸죠. 난 자라 없으면 못 살아요. 먹으면 바로 불끈불끈 힘이 솟거든요. 자라 최고예요. 베트남 도시 속의 고독한 라이더들. 이들이 한바탕 질주가 끝나면 지친 몸을 끌고 찾는 요리가 있다는데, 자라보다도 더 진짜 배기 보양식이라는 이 음식. 보기에는 평범한 고기 전골 같이 보이는데, 다들 그만 좀 드시고 이 음식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양 살리는 데는 최고예요, 이게. 베트남 남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이것. 이거? 염소 샤브샤브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염소 부위들인데요. 내장이랑 껍질까지 모두 다 있죠. 이게 염소 발이고요. 그리고 이게 염소 음낭이에요. 요리 보여드릴까요? 오직 베트남에서만 맛볼 수 있다. 희귀 보양식 염소 음낭 샤브샤브. 달군 팬에 배추, 인삼, 당귀 등 한약재 넣고 볶아서 기본 소스 완성. 이건 그냥 염소고기. 소스가 만들어지면 염소고기 부위별로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준다. 샤브샤브 국물이 완성되면 손잡이가 달린 베트남식 냄비에 옮겨 담고. 근데 아니, 아직 염소 음낭 안 넣으셨잖아요. 설마 이거 끝은 아니죠? 원래 스타는 마지막이죠. 모르세요? 요리의 하이라이트인 염소 음낭을 천천히 올려주면 염소 음낭 샤브샤브 완성! 와, 이제 손님상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행여 갇힌 모양 흐트러질까 조심조심 화로 위에 얹어 따뜻한 상태 유지하면서 먹는다.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약 같아요. 남자들은 이걸 먹어보면 알 거예요. 남자들의 발기부전, 정력 증진에 특효라는 염소 음낭. 통째로 나왔던 음낭은 손님들 눈앞에서 직접 잘라준다. 손님들 상에서 직접 잘라줘야 싸우지 않고 골고루 먹는 데나 모르나? 자른 음낭을 국물에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면 조용했던 손님들의 젓가락이 바빠지고. 아니, 그런데 뛰어난 효능 때문에 남자들은 약으로, 맛으로 먹는다지만 여자들에겐 좀 부담스러운 요리 아닌가요? 맛있어요.
피부에 좋거든요. 이거 먹으면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베트남만의 진귀한 보양식 염소 음낭 샤브샤브 꼭 한번 맛보시길. 이번에 찾아갈 곳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나라 인도네시아.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 등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히 아침이면 광장에 모여 함께 운동하는 진풍경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 체조의 버금가는 인도네시아 아침 체조.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나라 전체에 불고 있는 열풍.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직접 광장에 나와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와, 정말 대단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길에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어요. 길에서 건강검진을? 소문 듣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길에서 혈압을 재는 사람들을 발견? 아니, 왜 여기서 혈압을 재고 계신 거예요? 네,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혈압뿐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까지 모두 무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혈당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운동, 건강, 검진도 좋지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제대로 된 식사. 아침 운동이 끝날 무렵이 되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노점상들이 늘어서는데 너더라도 그릇 하나씩 들고 먹고 있는 이것은 죽, 수프, 독, 정체불명 음식.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더 궁금하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꼭 먹어야죠. 그때 이게 체격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는 바로 콩! 두 가지 종류의 콩과 신선한 우유, 그리고 식빵 한쪽이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 콩과 우유가 모두 완전 식품이라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저희도 부부로 까장이조 주세요. 금방 만들어줄게. 자, 여기 있다. 고맙습니다. 초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인도네시아식 아침 식사. 누구나 먹어도 건강식품이라서 더 인기라고. 운동하고 먹으면 꿀맛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먹어서 더 좋고요. 부부로 까장이죠. 건강에 최고예요. 새벽부터 보양식을 찾아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무슨 일이라 하길래 닭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지. 소리를 따라 집 안으로 가보니 아니 무언가를 힘줘 때리고 있는 이 남자. 어이,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왜 이러신 거예요? 우리 꿀꿀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도 직접 키운 꿀꿀이에게 이러는 거 가슴 아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통돼지 바비큐용으로 원래부터 식용으로 기른 거거든요. 이것은 유명한 통돼지 바비큐 바비꿀이라는 요리를 하는 집이다. 아침부터 요리 준비가 한창인데 털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잔털까지 말끔하게 바비큐용으로 손질하고 나면 양념 단계로 들어간다. 내장을 정리해서 뻥 뚫린 뱃속에는 각종 보양 재료를 넣어주는데 이 재료들 때문에 더 몸에 좋은 거예요. 육질도 더 부드러워지고요. 보양 재료가 빠지지 않게 마무리해주면 굽기 전에 준비는 끝난다. 바비큐 전용 화덕에 올리고 굽기에 들어가기 직전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코코넛 물을 한 번 더 끼얹는다. 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구력 싸움. 지치지 않고 돌려야 한다. 3시간 돌려야 해요. 팔이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점심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시작된 바비 굴링. 3시간이 흘러 바비 굴링의 모습이 갖춰졌는데 완성된 바비 굴링을 식당까지 무사히 배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사나이 체면의 이것쯤이야. 돼지 한 마리를 머리에 이거 척척 걸어가는데 안 무거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빨리 가야 하거든요. 아이고 꼭 모습이 세참이고 가는 우리 아줌씨들이랑 꼭 닮았네. 다행히 무사하게 배달 완료. 배달된 바비굴링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체. 숙련된 바비굴링 베테랑들 부위에 맞게 자르고 결에 따라서 얇게 찢고 살만 도려낸다. 해체된 바비굴링은 바비에 얹어 덮밥으로 먹어야 맛있다고.
바비 굴링은 발리의 대표적인 서민 보양식이에요. 발리의 별미자 건강 음식으로 알려진 바비 굴링은 이제 발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먹고 가는 음식이 되었다. 바비 굴링 식당은 언제나 발리 사람들뿐만 아니다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비벼 먹고 뜯어 먹고. 아, 이거 먹고 싶어서 일부러 발리에 와요. 이 친구는 벌써 세 번째 오는 거래요. 올 때마다 싹싹 피우죠. 발리하면 바비 굴링이니까요. 고기도 연하고 냄새도 안 나요. 여자한테도 딱이죠. 바비 굴링 입에 맞아요? 바비 굴링 서양 바비큐랑 다른 특별한 맛이 있어요. 바비 굴링 먹고 힘 좀 내려고요. 여기 있던 거랑 저기 있던 거랑 그리고 또 저기 있던 것까지 다 팔았어요. 지상 최대 낙원답게 최고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발리. 휴양지에서 만끽하는 달콤한 서비스. 발리 아로마 테라피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독소 배출은 물론 몸에 좋은 기운을 전달해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웰빙 마사지도 받았으니 이제 최고급 보양식을 맛볼 차례. 발리 해안에서 북쪽 밀림 지역으로 한참 들어가면 전통을 간직한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 이곳에서 가장 인기 메뉴이자 여자에게 너무 좋은 요리. 꽉꽉꽉꽉 나도 언제 아시겠어. 내가 그 영양의 복을 오리라. 이제 감히 좀 오시오. 거참 경치 좋다. 좋은 환경이 건강함도 만들어낸다는 진리에 따라 운치 있게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자연 속이라고 먹는 것도 야성적이네. 이 집 오리고기는 차원이 틀려요. 쫄깃쫄깃 자꾸 먹고 싶은 맛? 뭐 그런 맛이에요. 손님들의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오리구이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니 채소, 허브, 각종 향신료를 잘게 자른 다음 믹서로 곱게 갈아 소스를 만들고 그 소스를 오리고기에 촘촘히 발라주는데 잡으로 요리는 손맛. 장갑을 끼잡고 정성스럽게 발라준다. 소스로 단장 마친 오리는 한번 삶아주는데 네 시간 동안 삶는 게 포인트예요. 오리 깊숙이 양념이 되죠. 인내시간을 거친 오리를 기름팬에 넣고 바삭하게 튀겨내면 인도네시아식 오리 보양식 베벡 베또또 완성! 종교적인 이유로 유독 오리고기가 발달한 인도네시아. 베벡 베또또는 부드러운 오리고기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소스의 맛, 그 독특함이 일품이라고. 베벡 베또또는 찍어먹는 인도네시아식 산발 소스를 곁들여낸다. 산발 소스는 매콤한 맛. 손맛으로 요리했으니 시식도 손맛을 살려서 포크 나이프 필요 없다. 아,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어. 베벡 베또또 최고예요. 콜레스테롤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나라는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도인 우즈베키스탄. 돼지고기를 먹는 게 금기시 되어 있다. 대신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 소보다는 작고 그렇다고 토끼도 아니다. 머리만 보니 어떤 동물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소나 돼지머리 먹듯이 즐긴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이것은 바로 양머리. 대초원을 누볐던 유목민족의 식탁을 책임졌던 양은 지금은 세계에서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양식으로 통하는 양머리 수육. 예전부터 양머리는 귀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기도 했고 머릿고기는 가장 높은 사람 차지였죠. 영양분이 모두 모여있는 양머리를 살과 뼈가 자동으로 분리될 때까지 푹 고아주면 조리 끝. 양고기가 건강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다. 유목민족들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양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몸에 습한 기온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유목민족에게는 보양식으로 딱인 셈. 야들야들 부드러워진 양머리 수육은 김이 가시기 전에 손질을 해야 하는데 양머리의 부위에도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의미에 따라 손님을 대접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중하라는 뜻에서 귀를 주고
아가씨들에게는 부지런하며 입천장을 좋다고 한다. 양고기 수육 한 점 한 점이 다 다른 맛. 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란에 먹는다. 양머리 수육은 지금 보양식이자 별식으로 통하고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죠. 양고기는 고단백, 고칼슘 식품으로 다이어트식으로도 그만이지만 요즘엔 수술 후 의사들이 권하는 요리로도 알려져 있다. 내장 부위 역시도 귀한 대접받기는 마찬가지. 양머리와 함께 삶아낸 다음 한 점 한 점 잘 손질해서 머릿고기와 함께 세팅해 손님상에 내놓는다. 요즘의 깨끗한 양머리 수육으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평균 기온 35도, 살인적인 더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인도. 인도의 무더운 날씨는 천하장사도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그 열기를 뚫고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다니는 이들이 있으니 인도의 모든 길은 내 앞에서 인도에서만 볼 수 있다는 릭샤왈라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큰철같이 튼튼해 보이는 이유는 릭샤왈라들이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꼭 먹는 음식이 있기 때문. 난 일반 15년째 낳고 이거 먹고 일을 시작해. 릭샤왈라가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니 허연 김밥 무며 한창 요리 중. 이 보양식은 뭘까? 네, 이건 치킨 커리예요. 인도 커리 중 대표적인 거죠. 커리는 인도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강식품이다. 커리에 들어있는 강황은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 재료. 매일 커리를 먹는 인도인들은 언제나 약식을 하고 있었던 셈. 다른 거 필요 없었다. 커리 하나면 충분했던 것이었다. 한낮 길거리에서 요상한 물건 발견해 가보니 큰 무쇠솥? 아니, 아저씨, 솥을 왜 세워두셨대요? 아, 요리 중이에요. 콩으로 구수한 수프를 만들고 있거든요. 콩수프의 일정한 온도를 위해 만들어진 특이한 솥이었던 것이었다. 인도 사람들의 콩 사랑은 유별나다. 수많은 인도의 채식주의자들이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있기 때문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히기도 한 인도의 렌틸콩. 인도 콩 요리는 일반 가정 요리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대중적인 요리이고 길거리에서도 쉽게 콩수프를 볼 수 있다. 난과 함께 먹는 콩수프 맛이 어때요? 아, 전 여기서 매일 먹었는데 감기 한번 안 걸렸어요. 하루 세 끼를 콩으로만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것. 그러나 음식은 보이지 않고 토기밖에 안 보인다. 아, 저기요, 실례합니다. 보양식 찾으러 왔는데요. 음식 대신 가지고 나온 것은 좀 전보다 더 큰 토기? 아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저금통이잖아. 이게 저금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금통이 아니라 보양식 찾으러 왔거든요. 참을 인자를 새기며 계속 보양식을 찾았지만 실패. 그러던 중 계속 같은 토기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꿋꿋하게 작은 컵 모양만 만들고 있는 이 사람 어디 단체 주문이라도 받으셨나 봐요. 아, 매일 받는 주문이지. 이거 하루도 못 가거든. 이렇게 만들고도 모자라요. 컵에도 하루살이 컵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 이렇게 많은 컵이 어떻게 하루 만에 없어진다는 건지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장으로 갔는데 유독 손님이 많은 한 가게에서 문제 토기컵을 발견. 과연 이 컵은 어디에 쓰일 것인가. 굉장할 거는 예상과는 달리 음료컵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인도 전통 음료인 라시를 담는 컵이었단 것. 맛있다. 맛있어. 이 컵으로 마시니까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고소해요. 인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을 위해 즐기는 음료 라시. 인도는 세계 제1의 우유 생산국인 만큼 질 좋은 유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태운 우유로 만든 라시다. 아마 라시만큼 건강한 음료도 없을 거고 인도인이라면 누구나 라시를 즐긴다고. 라시는 주문 즉시 만들어주는 신선한 음료. 시킨 우유에 설탕과 얼음을 넣고 덥게 갈아준 뒤 요구르트 살짝 올려주면 라시 완성. 사실 맛도 맛있지만 라시가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다. 엄마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릇 깨기? 시원한 라시의 목을 죽이고 컵을 깨면서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버리니 라시를 일석이조 건강음료로 인정합니다. 인도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마지막 음식. 이 메뉴 때문에 언제나 문전정신을 이룬다는데 마침 주방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이고 냄비속 하나하나 검사 들어갔다. 이 양고기 요리인가? 아니면 토마토 소스로 무언가를? 막히게는 햄버거 고기도 맛있어 보이고 그때 주방장이 들고 온 것은 손질에 막 끝낸 닭고기. 이번 건강 요리는 닭고기와 쌀로 만드는 비리아니. 결혼식 등의 큰 잔치 때만 먹을 수 있었던 비리아니는 지금은 웬만한 식당에 빠지지 않는 인기 메뉴다. 닭고기에 요구르트와 각종 향신료를 넣고 재우게 되는데 넣고 또 넣고 향신료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다 닭고기 맛도 안 나겠어요. 닭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가진 향신료와 요구르트는 필수입니다. 닭고기에 어울리게 될 밥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계피, 월계수잎 등을 넣어 지은 향긋한 밥. 닭고기와 밥을 한번 쪄주면 치킨 비리아니 완성! 고슬고슬한 밥 속에 텐실하게 자리잡고 있는 닭고기. 담백하면서도 고소해 보이는데 인도 인심도 한국 못지않다. 그릇 크게 밥 퍼올리고 삶은 계란 두 개로 포인트! 그게 1인분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비리아니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 야채와 닭고기, 밥이 주재료라서 저칼로리, 저지방의 담백한 음식이다. 닭고기, 밥, 푸짐하게 있어서 먹으면 든든해요. 속이 아주 꽉 차죠. 냄새가 너무 향긋해요. 여기는 다시 중국. 남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보양식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어딨니? 나와라! 여러 가지 보양식이 있어요. 흔한 재료도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아이, 이건 우리가 늘상 보던 새우 아닌가? 아이, 그래요. 좀 더 싱싱한 새우라고 해두자. 말 끝나기 무섭게 팔팔했던 새우에 팡주를 붙자 새우가 술에 알딸딸하게 취하는지 어쩌는지 움직임이 잠잠해지고 주방장은 이때를 기다렸다 하면서 불을 붙여 바로 불쇼 시작하는데 꼼짝없이 당한 새우. 파와 함께 볶는 동안 주황빛으로 맛있게 익는다. 볶은 새우를 육수에 넣고 살짝 데쳐내면 구수한 맛까지 더해진 이 집의 비법 요리 첫 번째 술취한 새우가 완성된다. 새우야, 아직도 취해 있는 거니? 일어나라. 새우 불쇼가 끝나자 또 다른 보양 요리가 시작되는데 이름은 들어보셨나? 중국식 삼계탕. 한약재와 닭고기를 넣고 푹 익히는 게 한국과 비슷하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재료를 따로따로 넣어 끓인다는 점. 중국은 닭을 황주에 미리 재워놓아요. 냄새도 덜하고 고기가 연하죠. 푹 고아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먹는 한국식과는 다르게 중국 삼계탕은 전골처럼 끓이고 황주를 부어 마지막 잡냄새까지 없애는 것이 특징. 한 마리 뜯어먹는 맛은 없지만 국물 맛이 일품일 것 같네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별미 보양식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집의 진짜 특제 보양식은 이름하여 코코넛 보양탕이라고 하는데 코코넛 안에 인삼, 돼지고기 삶은 것을 넣고 한입 크기로 썰은 오골계도 넣고 마지막으로 태구리 살을 넣은 다음 닭육수로 채운 뒤 팽여 귀한 재료 다 빠져나갈까 입구를 철저히 원천 봉쇄. 찜기에서 한번 쪄내면 요리 완성! 뚜껑 개봉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두근! 과연 코코넛 오골계 태그리살의 오묘한 조화는 어떤 맛을 낼까? 어머! 코코넛 보양탕 드셨어요? 그럼 그 맛을 알겠네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여기서도 코코넛 보양탕, 저기서도 코코넛 보양탕 모두 기가 허하셨나봐요. 아, 좋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걸 보니 맛이 대단한 모양.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코코넛의 부드러움도 있고 쌉싸름하기도 하고요. 모든 재료가 입에서 녹더군요. 진짜 먹어봐야지만 아는 맛이에요.
그들은 기찬 요리를 찾아서 달려간 것은 구수하다, 정말 구수하다고 소문난 집. 구수한 냄새 따라왔어요. 기찬 요리 소개 좀 해주세요. 국장이 콩이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발효된 청국장에도 퀄리티는 있다. 좋은 콩을 쓴 것, 그리고 잘 발효시킨 것, 두 개의 조건이 찰떡같이 맞아야 좋은 청국장이라고. 냄새도 아주 뭐 맛있게 잘된 것 같은데요. 한국인은 다 안다, 청국장이 좋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이유를. 콩 사서 발효시켜서 청국장 만드는 과정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정성이 많이 배어있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청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데운 청국장으로 끓인 찌개의 맛은 콩이 가진 특유한 구수함과 어울려 깊은 맛을 내는데, 청국장의 특별함은 함께 먹는 밥에서도 나타난다. 하얀 백미보다는 우수한 보리밥이 찰떡궁합? 이런 서민족 조합이 사람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준다고. 청국장은 아마도 보리밥에 비벼서 같이 쑥쑥이면서 한입 꿀꺽, 정말 맛있습니다. 청국장 맛있게 먹는 법? 보리밥에 각종 채소와 반찬을 가득 올리고 그 위에 청국장 한 숟가락 넣고, 할리우드 스타들도 웰빙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쓱쓱 싹싹 비빔밥으로 해서 먹으면, 먹는 동안 온갖 시름이 다 떠내려가고 먹는 데만 집중! 까지 긁어가면 먹어야 아쉬움이 덜? 먹어야 아쉬움이 덜? 진짜 구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씹어도 그냥 술은 넘어가요. 우리 청국장의 효능은 이제 세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 한의사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암도 예방하고 특히 소화 잘 되고. 잠을 오도 한 시간 다 토하는 위에 지장이 풀리고. 이 한국 음식은 청국장이 최고입니다. 무려 1400여 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청국장.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우리의 청국장. I love you. 이번에 찾아갈 나라는 태국. 태국에는 어떤 건강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세련된 인테리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태국 스타들의 사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꼭 찾는 집이 확실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료를 육수에 담궜다 먹는 거예요. 동양궁에 이어 태국을 대표하는 요리로 몽골의 샤브샤브, 우리의 전골과 비슷한 숙기. 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기 있는 숙기는 국자에 재료를 한 가지씩 따로 담아 익혀 먹는 것이 특징. 깔끔하고 콜레스테롤과 칼로리가 적어요. 다이어트식으로는 그만이죠. 숙기의 맛을 좌우하는 육수, 그 비법을 공개한다고 해석하보니, 이건 닭뼈예요. 먼저 흰면, 뽀얀면, 닭뼈만 모아서 싼 다음 물에 넣고, 또 다른 면에는 무, 여러가지 야채, 그리고 다양한 향한 신료를 넣는다. 아니, 처음 보는 야채가 눈에 띄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박치 뿌리라고 해요. 한국말로 고수라고도 하는 거죠. 태국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향신료예요. 박치 뿌리가 담긴 두 번째 면포까지 물에 넣고 팔팔팔 끓여 재료를 진하게 우려내면 담백한 숙기 육수가 된다. 숙기가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50여 가지의 다양한 재료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 샤브샤브가 한 가지 재료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숙기는 고기, 면, 야채, 해물 등 원하는 것은 모두 같이 먹을 수 있어 균형적인 섭취를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또 바로 익히는 방식이 아닌 국자에 하나씩 담궈 익혀 먹는 재미도 쏠쏠. 재료를 익힐 때마다 국물은 더욱 진해져서 깊은 맛을 볼 수 있다. 아, 이거 재밌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그것도 좋고, 아, 정말 재밌어요. 숙기를 먹을 때는 친구가 내 것을 먹을까 눈치작 좀 펼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각자 따로 먹으니까 맛이 섞이질 않아. 좋아요. 아시아가 사랑한, 맛. 담백하면서 깔끔한 숙기. 이 숙기를 태국 대표 웰빙 음식이자 아시아 대표 건강 음식으로 인정합니다. 어디를 가도 활력 넘치는 아시아. 그 힘의 원천은 웰빙 음식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아시아의 요리들이 건강을 세계 식을 아우르는 날. 세계 아시아뿐 아니라 아우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